안녕하십니까. 제가 김명현 박사님의 방언에 대한 설명의 유튜브를 보고 제가 뭔가 좀 보완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올립니다. 저는 이제 저도 한국에서 젊었을 때, 20대 이때, 처음 그 대학생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사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에서, 구원을 받고, 기독교 열렬한 신자가 되고, 이제 대학생 때, 신앙을 갖게 되고, 공부를, 대학생 성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1대1로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참 많이 모르는 게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갈급해지고, 이렇게 교회도 다녔지만은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령의 은사라든지 뭐 기적, 방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고 같이 사역하시던 그 형제들도 잘 모르고, 또, 물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연수가 짧기 때문에 이제 겨우 100년 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원래가 불교, 유교, 무신론, 이 전통이 더 강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갓, 기독교의 복음이 전도된 나라에서 그렇게 깊은 신앙적인 체험도 경험도 적고, 그래서, 한국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역사든지 성령 체험이라든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많이 아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미국에, 아무래도 미국은 유럽이고,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신앙 기독교 역사가 길고, 우리나라는 100년이지만은, 거기는 600년,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깊은, 신앙 체험과 그 지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미국에서, 저는, 오클라마주에,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 대학에 어학연수를 가서, 거기는 이제, 오럴 로버츠 목사님께서 세우신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거기 도서관에서, 미국의 오순절 신앙을에 대해서 많이 아주 호기심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더 알고 싶다는 그런 영구적인 자세로 제가 도서관에서 알고 싶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 목사님과 미국 저자의 신앙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조금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알고자 했었어요. 저는 좀 완벽적인 것이 강해서 대충 알고자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많은 서적을 아무런 책이나 본건 아니고 좀 신뢰가 가는 미국 목사님들의 신앙 서적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알고 싶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김명현 박사님의 그 방언에 대한 그 여기 설명, 유튜브에 나온 설명은 저도 초신자 때, 20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계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지 완벽한 완전 해설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은 이분의 이 유튜브 내용을 대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반박 비슷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비한 언어처럼 여기게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저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영적인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방언하면 뭐죠? 외국어입니다. 내지는 외국어일 수도 있지만 사투리.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여기 방언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상도 말이라도 할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과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개념하고 성경을 확인했을 때가 다를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자기의 상식과 성경의 기록이 다를 땐 어느 쪽을 따라야 되죠? 성경의 기록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성경 기록에 대한 해석이 또 저마다 달라요. 맞죠?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느낌 가는 대로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예, 여기서도 그저김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자기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이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데, 여기 나오는 김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자체도 김 박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에 있는, 한계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를 한 거지, 완전한 해석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방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방언이 나왔는데, 잠깐만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의 단어만 나오질 않고요. 전체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어떤 언어예요. 근데 여기 복수로 된 외국어라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타 언어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그 12장과 14절에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이 김명현 박사님이 개인적인 해석대로 자기의 이해력, 자기 두뇌에서, 자기 머리에서 인간의 머리, 두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것밖에, 그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신자들이란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두뇌로, 자기 머리로, 자기 이해력으로, 자기 그 한계적인 지식으로, 여태까지 배운 거, 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의 체험, 거기에서, 결론을 내서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관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김 박사님 여기 해설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들의, 제가 미국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김박사님의 해설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의 제가 설명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특히나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사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은사가 아닙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자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자연적인 그 저 인간의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사도행전 2장에 3장인가요?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그 처음으로 기적적으로 그 저 성령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같이 성령의 불로 그 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초자연적인, 인간으로 볼 때, 인간으로 기준으로 볼 땐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였습니다.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절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얻어 뭐 말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불신자도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가 어떻게 그 자연의 인간의 그 저 언어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그럼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초자연적인 방언에서는 우리 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은 고린도 전서 여기 여기 저 1장에 봅시다. 아,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니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영안에서 쓰는 말이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 김 박사님께서 자기 개인적인 해석을 하신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방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방언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무도 그의 말을 이제 못, 아무도 그 말을 이제. 근데 만약에 방언의 방언의 은사가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그 외국어 은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 김 박사님 말한 대로 외국어가 될 수 있어. 그 말씀이 없죠. 그가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느니라 했잖아요. 신비로움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언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통신 도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거듭난 자도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